도시에도 성향이 있다. 내가 바라는 광주의 MBTI를 소개합니다. 먼저 광산구. 광산구는 광주공항, 광주 송정역 등 타지역 간의 장거리 교통수단이 있죠. 거기에 여러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공업단지의 시너지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력의 상승이 예측되는 특성을 고려해 내가 바라는 광산구의 MBTI는 INTJ, 지속성장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지속적인 공업단지를 늘려간다면 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강화, 멀리는 광주의 경제를 책임지는 곳까지 미래가 기대되는 광산구로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구! 동구는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지 및 놀거리, 즐길거리가 밀집되어 있죠. 이렇듯 동구는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내가 바라는 동구의 MBTI는 ENFP, 문화관광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문화의 흐름이 K-POP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 문화관광의 측면을 계속 갖고 나간다면 광주의 마이스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구입니다. 광주 광역시청이 있고 삼원이 광주의 모든 지역과 서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광주 지역의 중심 지역을 맡고 있어 도시의 참모 역할을 맡고 있죠. 때문에 제가 바라는 서구의 MBTI는 ESFJ, 도시관리형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다른 구와의 행정 연계를 통해 나아간다면 광주 발전의 두뇌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남구입니다. 남구는 관광지 중심의 도시보다는 주거지역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남구의 중점 사업에는 노인복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 두 점을 고려해 제가 바라는 남구의 MBTI는 ENFJ, 주거 중심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등 갑작스러운 여러 여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루어진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된다면 이러한 주거적인 측면에 많은 가산점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입니다. 북구는 광주 지역 내 최다 인구 지역의 타이틀과 함께 다양한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북구 내 여러 지역에 학교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점, 지방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학교가 있는 점을 더해 ISTP, 열린 미래형으로 정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고 있는 현재, 미래를 생각하여 예술단지를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각구의 특성을 종합하여 제가 바라는 광주의 MBTI는 ESFP, 미래성장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광주 MBTI는 무엇인가요?